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혀온 축구 황제 펠레가 향년 82세로 세상을 떠나자 외신들은 일제히 이 슬픈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펠레는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축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로 기록됩니다. 우승은커녕 일생에 한번 출전하기도 힘들다는 월드컵에서 무려 3차례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는가 하면 월드컵 14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카타르 월드컵 이전까지는 최다 공격 포인트에 이름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그 기록을 깬 선수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리오넬 메시인데요. 더구나 펠레는 음바페가 나오기 이전까지 최연소 기록을 모조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 18세도 되지 않았을 때 출전한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6골을 터뜨려 팀의 우승을 이끈 것은 세계 축구계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펠레는 현역 시절 1363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뜨렸는데 1959년 한 해 동안만 127골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FIFA 공인 1년간 최다 득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시의 한 시즌 91골도 깨지기 힘든 기록으로 추앙받고 있으니 펠레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멸의 스타가 세상을 뜨자 축구 스타들의 작별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펠레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은 브라질의 레전드 네이마르는 나는 펠레 이전의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싶다. 펠레는 모든 걸 바꿨다. 그는 축구를 예술로, 엔터테인먼트로 바꿨다. 펠레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축구와 브라질은 왕의 덕분에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펠레는 영원하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 축구의 전설 프란츠 베켄바우어는 1977년에 미국에 간 것은 그와 같은 팀에서 뛰고 싶어서였다. 그와 함께 뛴 건 내 커리어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었다. 그가 내게 형제라고 부른 것은 내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고 펠레를 추모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펠레는 역대 가장 위대한 스포츠맨 그 이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브라질을 선사했다며 업적을 기렸는데요. 사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축구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이란 나라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펠레가 등장하면서 축구는 곧 브라질이라는 공식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현역 시절 지금의 리오넬 메시와 호날두를 합쳐놓은 듯한 인기를 모았던 펠레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펠레는 선수로서 최전성기를 달린 1972년 브라질의 축구 명문 산투스 FC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펠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동대문 운동장에서 펼쳐진 한국 국가대표팀과 펠레가 이끄는 산투스 FC의 경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정도로 명승부였습니다. 한국은 김호, 김호곤, 박영태, 김경중, 이차만, 이회택, 차범근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차만이 펠레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펠레는 전반 내내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13분에서야 겨우 골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차범근, 이회택, 김호곤이 있었던 한국 대표팀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과 이회택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연속골로 후반에 두 골을 따라붙었습니다. 1972년 당시 이 경기를 보려고 동네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옹기종기 모여 한국팀을 응원하던 국민들은 차범근과 이회택의 골이 연속으로 들어가자 온 나라가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브라질의 축구 명문 산투스 FC는 한국 대표팀을 3대2로 눌렀지만 그럼에도 이 경기는 펠레와 차범근의 맞대결로 두고두고 한국에서 회자됐습니다. 1972년 이후에도 펠레는 선수 생활을 마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1998년에는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선전과 행운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펠레는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훌륭하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는다면 프랑스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때 1972년 친선 경기 당시 선수로 뛰었던 이세현 전 축구협회 이사, 김호곤 전 수원 FC 단장 등과 반갑게 재회한 펠레는 1972년에 있었던 한국과의 친선 경기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 우리 산투스 FC가 3대2로 이겼지만 그날 경기는 무척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특히 차범근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972년이면 한국은 축구 불모지나 다름없었지만 축구 대표팀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축구 황제 펠레가 뛰는 팀을 상대로 혼신을 다했던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본선 조추첨이 열린 2001년에도 펠레는 대외 후원사의 홍보대사로 한국에 왔었는데요. 당시 펠레는 한국이 홈관중의 응원에 힘입어 강팀을 맞아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강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펠레의 저주가 발동해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전을 앞둔 한국 대표팀에 대해 결승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펠레가 이길 거라고 하면 진다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펠레의 징크스는 맞아떨어져 한국은 독일에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펠레의 징크스는 황선홍 선수에 대한 전망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펠레는 히딩크호의 전방을 책임졌던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두고 월드컵 이후 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2002년 대회는 황 감독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황선홍 선수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중 입은 부상이 소속팀에서 경력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듬해인 2003년 초 현역 은퇴를 선언하며 지도자의 길에 입문하게 됩니다. 축구장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황제였지만 그라운드를 벗어나서 했던 전망은 늘 비켜갔던 펠레. 하지만 이제는 펠레의 늘 빗나가는 전망조차 다시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펠레라는 이름 자체가 곧 축구였다. CNN은 이렇게 펠레를 추모했습니다. 펠레 이후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펠레를 꿈꾸며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난 6월 1992년생 동갑 손흥민과 한국을 방문한 네이마르가 생애 첫 맞대결을 펼치자 당시 미국 언론은 차범근을 넘으려 하는 손흥민, 펠레를 넘으려 하는 네이마르라며 두 나라의 축구 스타를 조명했는데요. 미국의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파리 생제르맹의 아이콘 네이마르와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포옹하며 친분을 쌓았다. 손흥민은 차범근에 네이마르는 펠레의 업적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선수는 비슷하다. 하지만 손흥민은 차범근을 넘으려면 더 분발해야 한다. 손흥민의 브라질전까지 A매치 기록은 99경기 31골이다. 차범근의 기록은 58골이다. 손흥민이 펠레에 다가가려면 일단 한국의 레전드 차범근의 기록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손흥민에 대해 거는 기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축구선수들이 제2의 펠레가 되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펠레가 떠나자 조국인 브라질은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수상을 브라질 국기 색깔 조명으로 비추며 추모할 정도로 사후에도 펠레의 인기는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펠레가 뛰었던 명문 구단 산투스 축구클럽은 성명을 내고 1월 2일 빌라 베우미루 축구장에서 24시간 동안 시민 조문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날 펠레의 유해는 팬들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상파울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축구장 센터 서클로 운구되었으며 많은 인파가 운구 행렬을 뒤따랐습니다. 지금도 펠레가 뛰었던 경기 영상을 보면 펠레의 드리블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하고 그의 경기 감각은 감탄사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펠레가 축구의 전설이자 황제로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